안녕하세요, 엄고기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질문해 주시는 나에게 맞는 아이패드 용량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렇게 보니 새로운 아이패드들이 많이 나왔네요. 여기에 미니 5세대도 정말 좋은 기기예요. 막상 아이패드를 구매하려고 보면 가격이 정말 고민이에요. 가장 작은 용량도 비싼데 한 단계만 용량을 올려도 가격이 훅 뛰어버려요. 그렇다고 적은 용량을 사자니 아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양한 용량의 아이패드를 써오면서 알게 된 그림 스타일에 맞는 아이패드 용량을 추천해 드릴게요. 우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아이패드를 먼저 알려 드릴게요. 저는 지금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2.9인치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용량은 512기가입니다. 꽤 크죠? 항상 64기가를 사용했었던 제가 512기가로 넘어오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루마퓨전이라는 앱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영상 편집을 하게 됐는데, 편집 전 원본 영상들을 담고 있을 공간이 64기가로는 턱없이 부족해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편집을 하기 전 원본 영상들이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512기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용량이 충분할까요?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네요. 오늘 영상은 사실 그림 그리는 아이패드 64기가도 충분하다입니다. 제가 그동안 작업했던 다양한 그림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이어갈게요. 이네 가지 그림 스타일에 따라 각각 용량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여드리면 선택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 제 채널에 올렸던 이모티콘 파일을 한번 볼게요. 만화 달리기 이모티콘을 볼까요? 프레임은 3개 있습니다. 캔버스 정보를 확인할게요. 가로, 세로 1000픽셀의 원본이고, 파일 크기가 1.87MB입니다. 이 그림은 과정 영상이 녹화되지 않아 용량이 적은 거고요. 과정 영상이 있는 그림은 어떤지 다른 파일을 확인해 볼게요. 이건 제가 예전에 카톡에 내겠다고 만들었던 야호 이모티콘인데, 이첫 번째 그림은 프레임이 총 15개가 있는 원본 파일입니다. 타임랩스로 작업 과정이 녹화되면 이런 식으로 빠르게 작업 과정이 녹화되는데, 생각보다 용량이 크지 않아요. 이 파일 하나 용량이 32MB 정도입니다. 다른 이모티콘 파일도 볼게요. 이 그림은 프레임 8장 원본이고 44MB입니다. 녹화 시간도 꽤 길게 있는데 말이죠. 만약 움직임이 다 만들어진 이모티콘을 몇 개나 그릴 수 있을까요? 움직이는 이모티콘 하나에 50MB라고 가정할게요. 아이패드에는 앱이나 사진 없이 오직 그림만 놓고 계산해 보죠. 약 50GB 여유 공간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움직이는 이모티콘 40세트 정도는 여유롭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사용 패턴에 따라 바뀔 수 있겠지만요. 다음은 SNS 업로드용 그림을 볼게요. 최근에 영상으로 올렸던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이렇게 과정 영상까지 녹화가 되어 있네요. 하지만 레이어들을 하나로 합쳐서 용량이 좀 줄었을 거예요. 캔버스 정보 한번 볼까요? 인쇄용은 아닌 가로 세로 1500픽셀에 용량은 23MB 정도입니다. 움직이는 이모티콘만큼 용량이 작네요. 다음은 이 그림을 볼게요. 레이어는 적당히 살아있고, 가로 세로 2000픽셀, 용량은 24MB입니다. 인쇄를 할 목적이 아니라 DPI를 72로 정했더니 용량들이 작습니다. 이 그림의 경우 레이어는 합쳐져 있고, 크기는 2048픽셀에 용량은 약 32MB입니다. 이보다 복잡한 그림이 된다면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림이 단순하거나 녹화를 하지 않는다면 더 작아질 거예요. 그럼 하나당 약 40MB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럼 약 50GB 여유 공간에 1200여 개의 SNS용 그림을 그릴 수 있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제부터 인쇄용 작은 그림들을 볼게요. 인쇄용 그림과 웹용 그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로와 세로를 실제 크기에 맞게 맞추고 DPI를 300 이상으로 늘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용량도 늘어나고요. 나중에 편집이나 수정이 용이하도록 레이어들도 이렇게 살려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점 역시 용량이 커지는 이유가 됩니다. 크기는 실제 엽서 사이즈로 그렸고, 해상도는 300 DPI, 용량은 약 100MB입니다. 이렇게 과정 녹화가 되었는데도 100MB면 괜찮네요.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레이어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수정을 위해 남겨뒀죠.
과정 영상도 남아있어요. 실제 엽석 크기로 300dpi입니다. 용량은 약 126MB고요. 배경이 없고 사람 혼자 서 있는 그림인데 레이어가 온전히 모두 살아있습니다. 이런 레이어들이 용량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약 18MB로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인쇄용 엽서 사이즈 그림도 생각보다 용량이 크지 않았습니다. 특이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일단 150MB로 가정을 해볼게요. 50GB 여유 공간에 150MB 엽서 사이즈 그림은 약 330장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인쇄가 가능한 고용량 퀄리티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쇄용 큰 사이즈 그림도 한번 봐야겠죠? 이렇게 레이어도 적당히 살아있고 과정 영상도 있습니다. 크기는 A3 사이즈로 인쇄가 가능하고 용량은 약 190MB입니다. 크기가 커진 만큼 용량도 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이 몇 개 없고 단순한 그림 스타일은 어떨까요? 레이어도 잘 있네요. 크기는 A3보다 조금 크고 용량은 약 76MB입니다. 사실 아이패드만으로 지금 보여드린 그림보다 더 큰 포스터 정도 그림을 그리는 건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 작업은 보통 돈을 받고 그리는 업무 그림들이 많은데 상황에 따라 잦은 수정이 있어 이렇게 레이어를 살려두고 원본을 보관하는데 이 용량이 꽤 크고 레이어가 많을수록 속도도 느려집니다. 용량은 파일 하나당 적을 땐 100에서 200MB부터 많게는 1에서 2GB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림잡아 500MB 그림을 그린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 정도 작업을 하는 프로라면 용량 관리는 잘 하실 거예요. 50GB 여유 공간에 500MB 인쇄용 그림은 약 100장 전후로 그리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해보고 제 의견을 말씀드려볼게요. 그림쟁이가 64GB 아이패드로 할 수 있는 일은 움직이는 이모티콘 40세트를 만들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SNS 업로드용 그림 1250장을 그리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쇄 가능한 엽서 크기 그림을 330장 그리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쇄 가능한 포스터 크기 그림을 100장 그리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64GB 용량으로 생각보다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본인이 어떤 그림을 그릴 예정인지 잘 생각해보고 제가 알려드린 그림 종류별 용량을 참고해서 딱 맞는 용량을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저도 그림 그리는데 아직 16GB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 중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